광 언니? 예. 지금 뭐 하셔유? 상담해요. 아니, 근데 이게 지금 술이, 아, 이거 지금 담금주 사셨죠? 담금주 샀지. 예, 담금주 샀는데 술을 지금 반, 지금 3, 한 5분의 1 정도? 예, 4분의 1 정도? 이렇게 반을 따랐어요. 그죠? 예, 따르고. 예. 저희는 그 안 떨어지는 술이 있죠. 술을 못 먹는데. 옛날에 왕언니는 말술을 했지만. 지금은 술 냄새만 맡아도 힘들지요. 자, 이게 여러분 술을 자 일단 왕언니 시범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. 자, 이거 저희는 담금주 이걸로 샀어요. 이걸로 이거 사고 집에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먹으려고 집에다 놓고 아무래도 가게에 있는 거면은 우리가 잘 못 먹어서 예, 지금 이제 집에서 담가 먹으려고 부추 뿌리예요, 이거. 자, 여러분 부추 뿌리. 부추 뿌리 한 10kg 말려야 2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. 10kg 손질도 진짜 어렵고 한 개 한 개 잘라야 되죠 언니? 아유. 캐기도 어렵고 정말 사서 드시는 게 싼 거야 그죠? 아유, 그 집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아니면 이제 없다 그래요. 그러니까 네. 사시려면 얼렁 사셔야 돼. 네, 지금 이제 얼어서 요즘 캐기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위에 거만 얼어요. 네. 아직 안 저희도 거기서 예 사서 지금 담그는 거거든요. 부추밭을 하나 저희가 한 동을 사서 캤죠? 캐가지고 지금 말려서 지금 요렇게 술을 요렇게 담고 있어요 여러분. 일단 술을 좀 빼놓고 네. 그렇죠. 빼놓고 다시 네. 보여야 돼요. 왜 원래는 이런 거 이렇게 중국 술 이렇게 이과두주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. 요것도 괜찮은데 술을 잘 못하시는 분은 그래도 요거 한 20 지금 요거 한 25도짜린가? 25도. 예, 그런 걸로 지금 담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25도 정도로. 그래서 제 통에다가 이거 제 통에다 그냥 담으시면 돼요, 여러분. 제 통에다가 완전히 예, 이렇게 담으셔 갖고 네. 한 이 먼저 술부터 붓지 않고 원래는 이거를 먼저 한 이거 그렇죠, 예, 예, 3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넣고, 안 되면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넣고, 술을 부으면 딱이에요. 네, 네 3분의 1. 이렇게 네, 하니까. 네.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냥 감으로 담는 건데, 예. 3분의 1 정도만 담으세요. 3분의 1. 모르면 이거를 눌러보세요. 이거를. 그 저기로다가. 예. 국자나 이런 거 갖다가 꾹 눌러보시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. 왕언니 한번 해볼게요. 제가. 자, 지금 좀, 네, 요 정도 꽉꽉 눌러보세요, 언니. 처음에는 이렇게 꽉꽉 눌러보세요.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이 저울이라니까, 내가. 네, 왕언니가 저울이에요. 이것만 예. 처음에 몰라갖고. 아니요, 이것도 괜찮아요. 예.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. 저울. 예. 딱 눈이 저울이네, 왕언니. 왕언니 진짜 눈이 저울이야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담그시는 거예요. 저희는 지금 여러 병, 지금 몇 병 샀죠, 지금? 5병인가? 5병, 예, 5병 사왔어요, 저희가. 5병 사와서 지금 술을 담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, 이거, 좋아진 것들,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, 손가락이 이렇게 됐던 분이, 이게 부추술, 뿌리술이 이렇게 펴졌다고 하셨고요, 이게. 그리고, 이게 목티를, 폴라티를 한 번도 못 입으셨대요. 왜냐면, 이게 팔이 안 올라가서 이게 50경 같이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서 팔을 많이 써서 근데 팔이 안 올라갔는데 이제 폴라티를 입게 됐다. 그리고 등 뒤로 손이 안 갔는데 등 뒤로 손이 간다.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. 그리고 이 손발이 수족냉증으로 고생했는데 진짜 좋아졌다고 하고요. 너무 추운데 추위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쥐가 나는 게 없어졌다는 저림 분들이 없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쥐가 자주 나시거나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어? 그래.
이게 나중에 여러분 여기 그 수를 일단 하나 완성을 시켜 주시는 거 보여주시면 좋겠어. 이게 지금 담갔는데 요 수를 좀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요. 그죠? 이거 뭘로 했으면 되냐면 네. 랩 있죠? 랩. 네. 랩으로 꽉 막아버리면. 아, 그래요?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부추 뿌리술은 집에 상비약처럼 하나씩 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담궈 놓고 예,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게. 너무 진하게 뭐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, 이 약초, 야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. 이거 부추 뿌리는 그래도 덜한데, 야생에서 잘못 그 차를 갖다가 너무 남용을 해도 너무 많이 과다 복용하고 그러면 여러분 간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씩 저기 하지는 마세요. 요게 불을 거기 때문에, 예, 꽉 차야 되잖아요. 아니, 이제 고정도 하고 불을 거고, 이제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할 건데, 지금 보여드리는 예, 거예요. 원래는 지금 랩으로 하면 안 돼요. 예, 예, 아예 완전히 이제. 차오르고 물이 이게 빨아먹으면 여기 또 물을 더 부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완전히 위에까지 하고 이렇게 랩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잠그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활용이 좋아서 이 병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아예 그냥 제 병에다 담아 놓으시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, 여러분. 술을 딴 데다 옮기지 마시고 제 병에다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팁으로 알려드립니다, 여러분. 자, 지금 예, 이렇게 덜어놨던 거를 완전히 또 채울 거예요. 그럼 이제 좀 내일쯤 되면은 이게 이렇게 꽉 채워두요. 꽉, 들어가요. 예, 꽉 채워보세요. 그러면은 이게,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얘가 먹어버리면 다시 또 술이 또 밑으로 내려가거든요. 그럼 그때 또더 넣으세요, 여러분. 그때. 자, 왕언니가 지금 또 담고 있는데.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가게 오시거나 그럴 때도 이거 한 잔씩 드릴 거예요. 이제 나 손이 시려워요, 발이 시려워요.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드리려고 저희가 정말 깨끗이 손질했고요. 한개한개 땄어요. 정말 저희 이거 하고요. 제가 이 술을 없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프던지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. 그죠? 네, 캐지지가 안 않아요. 캐져요. 안 캐지고 진짜 여러분 지금 그그 집이 농민들이 이거 캐서 보낼 때 진짜 감사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사셨는데 다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손질이 어려워가지고. 그래서 저한테 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담아보시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담아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. 아유 제가 이 회사 지금 선전하는 것 같네. 자 이렇게 자 아무튼 저희가 요거를 여러분들도 담가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효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민간요법으로 내려온 거니까 어디서 누가 무슨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저는 그 근거는 없어요. 그런데 드신 분들이 요번에 뭐 도토리 그 주워오신 그 어르신께서도 아우 먹자마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이 느껴보셔야 알아요, 이거는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